우리는 보통 그 뒷담화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는 금방 별 생각 없이 아무런 마음의 준비 없이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재밌으니까요. 근데 보통은 본인에 대한 어떤 평가나 피드백은 잘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저도 참 많이 어렵긴 한데요. 사실 자기 피드백은 항해로 치면 이렇게 배를 타고 가다 보면 망망대해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결국 그래야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갈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내 피드백을 자꾸 하다 보면 상사가 어떤 지적을 하게 될지도 어느 정도는 미리 예측을 할수 있게 해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상사가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뭐 욕을 먹을 상황이 올때 미리 좀 알게 되면 타격감도 좀 약해지게 되거든요. 사실은 자신의 발전도 있지만 어떤 심리적인 안정 둘 다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단 좀 극도로 몸이 건조하게 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약간 좀 약간 자기 자신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건 웃기지만 소름 돋기도 하고요. 본인을 제3자처럼 칭하고 대하고 잘한 부분은 칭찬하고 못한 부분은 또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손바닥만한 스프링 노트를 쓰는데 거기에 키워드를 적고 내가 오늘 잘한 것, 내가 못한 것에 대해서 다 적어 놓습니다. 그게 좋은 점이 하나 있는 게 아, 정말 잊어버리고 싶은 것, 아,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이런 안 좋은 일들도 손으로 적어서 그 노트에 옮기다 보면 어느 순간 머릿속에 있는 걸그 종이에 다 옮겨 쏟아내고 그냥 나는 잊어버릴 수 있게 해준다.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하급자 입장에서는 그 상사의 지시라든가 아니면 회사의 정책을 겉으로 잘그 의견을 내기가 굉장히 쉽진 않습니다. 보통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하는 건데요. 이게 문제가 되는 순간이 그 부정적인 속내를 마음속에 갖고 있다가 다른 사람들을 마주하는 순간에 어떤 태도나 언행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상대방도 그 표정이나 언행을 읽게 되고 또 그들이 받은 만큼 나에게 돌려주게 되는 악순환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 구성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결국은 업무 진행을 원활하지 못하게 해주는 것이죠. 서로 좋을 게 없는 상황이 됩니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서로 조금씩 이렇게 칭찬해주면서 하는 게 사실 본인의 심신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암시 효과도 좀 크게 되고요. 일단은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그 상대방의 선을 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오해하시기 좀 쉬운 게 남의 눈치를 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결국 서로를 존중해야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결국 상대방도 나의 선을 넘지 못하게 미리 예방하자는 그런 측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그 존중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어떤 일침을 놓을 수 있는 어떤 명분을 미리 쌓아놓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나는 나 나름대로 할 일을 잘 하게 되면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건데요. 사실 자기 할 일을 잘하는 사람은 남들도 쉽게 보질 못합니다. 뭐 회사도 그런 사람들을 아끼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눈치와 센스를 갖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시험을 볼때 상대방 그 출제자의 의도를 잘 알고 있어야 정확한 답을 써낼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여기서 눈치와 센스는 어떤 인간관계가 아니고 업무적인 측면인데요. 나한테 일을 시키는 사람이 왜이 일을 나한테 줬을까? 그리고 이 사람이 나한테 얻고 싶은 최종 결과물이 무엇인가를 미리 좀 많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무조건 받은 즉시 시작하지 않고 잘 모를 때는 그 지시한 사람한테 쫓아가서 나한테 시킨 이 의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저도 한 가지 일로 오랜 기간 동안 같은 직무를 20년을 넘게 했지만 일단 본인 직무에 대한 다양한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몇 년간 좀 일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오래 일을 하셨다고 하지만 대화를 몇 마디 나눠보면 잘 모르시네 라고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되게 젊은 분이신데 이미 굉장히 많은 것을 아시고 경험도 많이 쌓아두신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두 분의 차이가 뭘까? 이두 차이점이 뭘까를 많이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가지 뭐 뉴스나 아니면 책들도 좀 많이 읽어봤는데 결국 제가 결론에 도달한 건 어떤 별도의 노력을 들여서
자기만의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회사 마치고 집에 가면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죠. 기가 다 빨려서 아무래도 집에 가게 되면 아무것도 하기 싫게 되는데, 보통은 주말에 도서관에 가서 자신의 친구와 관련된 공부를 한다거나, 뭐 외국어 공부도 좋고요. 그런 남들과의 차별성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전문가와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는 별도의 노력을 쏟아붓느냐 아니냐, 결국 그게 10년, 20년 뒤에 자신의 모습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결국은 또 진부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는 것이 뭐냐면, 이제 제 책에도 써 있습니다. 그 해외 주재원 선발을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당시에 다들 젊은 나이에 주재원 나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당시 하지만 그 주재원 선발을 하면서 그 면접과 유사한 것들을 진행하게 되면서, 그때 저는 어떤 준비를 했는지를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이제 그 면접관들한테 이제 알려드리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 저 친구는 지금까지 들어온 다른 면접자보다 이러이러한 노력을 더 했구나. 왜냐하면 어차피 신입사원들의 능력치는 거의 다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 이력서나 경력기술서가 사실은 어떤 개인의 브랜드 소개서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저도 한 회사의 그 면접관으로서 여러 이제 면접자들을 많이 대해왔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되니까 이력서나 경력기술서의 어떤 진정성을 좀 볼 수 있는 눈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매번 사람을 뽑을 때마다 실수를 거듭하고는 하는데요. 결국은 뭐냐 하면 자신이 여태까지 해온 것과 그리고 이력서에 써있는 것이 실제로 동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과장해서 쓴다거나 아니면 또 너무 과소평가해서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요. 내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프로젝트를 해서 어떤 성과를 올렸는지 그런 내용도 사실은 좀 상세하게 이력서에 써주시면 면접관들은 그걸 보고 또 객관적으로 또 심도 있게 평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은 전문성이라는 것이 투여된 시간과 100% 정비례하진 않습니다만, 결국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는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시간을 투여해서 같은 일을 계속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브랜드 속에서 이력서나 경력기술서상으로도 보면, 여러 사람들의 이력서를 보면 면접관들이 대부분은 이제 특히 인사 담당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 눈이 훨씬 더 높으시다고 생각이 드는데, 대본의 그 이력서의 그 퀄리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서양 사람들도 보통 그 이력서를 이제 갈고 닦는다, 폴리싱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만큼 자신이 어느 정도 좋은 경력을 갖고 있고 좋은 프로젝트를 해서 성과를 냈으면 그 이력서에 어느 정도는 다 녹아들게 됩니다. 그 퀄리티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잘 전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원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게 되겠죠. 일은 적당히 하면 안 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는 좀 어떤 적당하게 유지를 하면서 사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냉소적이거나 너무 제3자적인 그런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지는 않으셨으면 하는 게, 결국 내가 행복해야 또 주위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이고 나이스한 어떤 그 에너지를 또 줄 수 있게 되고요. 결국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남들에게 화내고 늘 비난만 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에 자기 머릿속, 가슴속에도 똑같은 온도일 겁니다. 뜨겁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자기 자신의 심리적인 안정에도 그게 좋지 않다고 봅니다. 전문성이란 게 단순히 그 일 자체일 수도 있지만, 일을 잘하기 위해서 사람과의 소통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사소통이 잘 되면 요즘 말하는 일잘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돼 일잘러가 되시게 되면 결국은 보통은 좀 더 덜 불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계속 영업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영업하는 분들은 좀 아실 겁니다. 매출 또는 실적이 인격이다. 아마 다른 직무에 계신 분들도 좀 비슷한 말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보통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들을 존경하게 되죠. 사실 이 존경이란 건 사람 대 사람으로서 대할 때 적용이 되지만 회사라는 게 인격보다는 능력을 중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회사는 돈을 벌어서 이익을 남겨야 유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 능력이라는 것이 사실상 다 같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뽑을 때는 비슷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좀 많이 달라지는 것들을 많이 목격을 해왔는데요. 그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회사는 어떤 평가를 하고 또 연봉을 어떻게 줄지, 승진을 어떻게 시킬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국 나중에는 들어올 때는 평등하지만 어느 시간이 지나면 각 사람에 대해서는 공평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원래 회사라는 게 그렇게 생겨먹은 집단이죠. 일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약간 좀 관용적으로 대해주기도 하고 분위기를 크게 해치지 않는 이상은 그냥 넘어가주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분들은 결국 회사가 돈을 벌게 해주는 주인공들이기 때문이죠.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이권복 작가님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성장일기에 나오기 위해서 저도 연차를 내고 왔는데요. 저도 제대로 된 부캐를 하나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으로서 그리고 또 작가로서의 삶을 병행하기 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현재. 여러분도 지금 직장생활 이외에 뭔가를 해보고 싶은 게 있으실 겁니다.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나중에 나도 그렇게 병행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제가 지금까지 느낀 바로는 어떤 걸 하고 싶으면 오늘 당장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만 하면 계속 준비만 하게 됩니다. 이게 실전으로 들어가서 배우고 쌓아가는 노하우가 정말 크다는 걸 최근에서야 느꼈습니다. 앞으로 저는 직장인들을 위한 콘텐츠를 만들고 그분의 이야기들을 경청하는 삶을 살도록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